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정철호. 당신은 늘 전화 한 통화에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저 안부만 물었는데도 좋다고 하십니다. 어떤 선물보다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당신. 하지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변한다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불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런 사랑을 알지만 그것뿐입니다. 아마도 사랑의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 정철호. 당신은 늘 전화 한 통화에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저 안부만 물었는데도 좋다고 하십니다. 어떤 선물보다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당신. 하지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